여러분 반갑습니다. 젊점TV입니다. 요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오늘은 세탁기 급소호수 설치 방법이에요. 이게 간단한데 어렵고 어려운데 정말 간단하거든요. 예로 이거를 사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. 그럼 전 여쭤봐요. 혹시 물이 새서 그런가요? 라고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맞다고 해주세요. 그럼 일단은 사가셨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써먹어 보시고 그래도 물이 새면은 그때 써먹으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. 그럼 보통 거의 다 반품하세요. 왜냐면 집에 있는 게 멀쩡하니까. 아니면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. 이걸 사가세요. 그 다음날 또 오세요. 그 다음날 또 오시거든요. 왜요? 그러면은 부러졌다고 너무 세게 쪼우다가 막 부러지고 해가지고 수도꼭지 사러 왔다가 이거 사러 왔다가 낑낑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면 이 방법을 말씀을 드리죠. 정말 간단하거든요. 오늘 영상도 굉장히 짧을 예정입니다. 보통 집에 수도꼭지가 이렇게 두 타입으로 있죠. 일반 타입과 카플러 타입 둘 다 쓸 수 있는 타입인데 요 제품을 할 때는 요즘에는 플라스틱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. 급수호수 연결 때도 보통 요런 타입이 있습니다. 앞에가 이렇게 돼 있는 타입과 이렇게 돼 있는 타입 설치 방법은 동일해요. 보통은 이런 식으로 설치하시죠. 수도꼭지를 이거로 꽉 잡고 여기 뒤를 후진으로 한 다음에 다시 쪼우는데 여기 피스 안 들어가면 다시 풀었다가 살짝 돌려서 다시 쪼우고 그렇습니다. 제 경험담입니다.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. 일단은 십자 드라이버 하나만 준비하시고요. 편안한 마음가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. 일단은 이 부분을 후진을 해주시고요. 적당히. 준비하라는 드라이버가 전동 드라이버는 아닙니다. 후진을 하시고 수도꼭지로 바로 가지 마시고요. 아랫부분을 풀어보세요. 이렇게. 전부 다 풀게 되면 안에 고무 패킹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이 물을 막아주는 건데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후진을 하거든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뒤로 후진을 합니다.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을 살짝만 쪼으세요. 너무 세게 꽉 쪼우지 마시고 이 부분을 살짝만 한 두 바퀴 정도만 풀어주세요. 이런 식으로 그렇게 놓으면은 이제 고무 패킹이 후진을 하거든요. 이렇게 패킹이. 그 다음에 수도꼭지를 대세요.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십자 드라이버로 이 부분을 간단히 쪼아주세요. 그렇게 세게 안 누르셔도 됩니다. 그냥 눌러만 놓듯이 눌러만 놓으시고 일단 쪼옵니다. 이렇게 세게 쪼았다고 가정을 하고요. 이런 식으로 네 군데를 모두 세게 쪼아줍니다. 그 다음이 중요해요. 이 부분을 감아 올리시면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.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되죠? 아까 고무 패킹이 밑으로 내려가 있었잖아요. 그럼 이 아랫부분이 그 패킹을 위로 올려줘요. 그러니까 내가 누르는 게 아니고 얘가 올려주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원래 공장에서 그렇게 설치를 하라고 만들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. 이 부분만 내가 이렇게 손으로만 쪼아놔도 물 안 셉니다. 절대로. 똑바로 설치가 됐다면 물이 셀 일이 없어요. 고무 패킹과 수도꼭지가 수평으로 맞닿아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올렸을 때 물이 셀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. 이 제품도 똑같은 방식이에요. 밑에를 풀죠. 그럼 안에 고무 패킹이 있거든요. 위에서 내가 손으로 누르면 요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? 이 상태에서 조립을 살짝 해놓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아까와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비트가 너무 작아. 이런 식으로 쪼았다고 가정을 하고요. 이 부분을 감아 올려줍니다. 그러면 아까와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. 밀려 내려왔던 고무 패킹이 다시 위로 올라가죠. 그럼 그 고무 패킹이 수도꼭지를 누르는 거예요. 내가 이 부분을 돌려줘서 이렇게 설치하시면은 둘 다 물이 새지 않습니다. 그래도 물이 새면 고무 패킹 수명이 다한 거예요. 그때는 교환하셔야 됩니다. 아니면 새롭게 설치를 하셔야 될 때는 이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거의 100% 똑바로 설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옛날에 제 아는 분이 요거 때문에 사람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. 집에서 3시간 동안 낑낑대다가 여기 새는 물로 샤워 다 하고요. 그러고는 너무 열이 받아서 사람을 불러서 했다고. 혹시 오늘 물이 새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 방법을 한번 써먹어 보세요. 괜찮은 방법일 거예요. 오늘은 세탁기 급수호수 수도 카플러 설치하는 방법이었는데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철문점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